이게 바로 9% 들돌 아닙니까? 그죠? 만스펙. 가위가 달렸군요. 반반 두고. 이게 바로 이제 9% 들돌이지요. 아이고. 유니군이 꽤 높은 건가? 4천. 아, 반갑습니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템물 제가 원래 상터워드 같은 걸 이제 관리했는데, 지금 이게,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사카오 앱이거든요. 근데 그 이제 네네. 앱스토리 문제라서, 또 이제 팝탈마를 갈까 또 이제 고민 중이기도 하고, 제가 이제 또 보조무기가 두 개거든요. 하나 네네. 더 있는데 사냥용으로요. 사냥용으로 이제 하나 더 있긴 한데 보스에서도 이제 보급 60퍼랑 이제 마력 15퍼랑 어느 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하고. 60퍼요. 보급 60퍼요. 아,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요? 네, 좀 많이 나면은 아, 그냥 이대로. 간단하게 마력 9%가 보공 30%라고 하면 좀 편할까요? 아, 그렇게 많이 차이 났나네요. 어떻게 보면 많이 안날수 있죠. 네, 지금 무기 자체는 없던 거 같네요, 지금.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요, 제가? 제가 지금 카벨은 되는데, 저는 솔 스테미까지는 하고 싶거든요, 제가. 솔 스템이 여유롭게 가려면 또 윤닉들도 해야죠, 뭐. 무기는 그냥 냅둬도 될까요, 그러면? 뭐라고요? 무기는 냅두고 그냥 따로 앱솔 안 바꿔도 될까요, 그러면? 일단 나머지 부위를 먼저 맞춰보시지요. 나머지는 그러면 나머지를 이제 파탈마로 그냥 할지 아니면 그냥 사카오웨이브로 할지. 아, 저는 퍼프 타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또 바꿔야 되거든요. 아, 그래요? 생각을 해보십시오. 몇성살수 있습니까? 5성까지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려고요? 근데 그렇게까지 맞춰도 좀 세지지 않나요, 그래도? 그 다음은요? 이제 모자랑 상의 하의를 이제 또 17성을 맞추고. 그럼 또 나중에 퍼프 타이론 어떻게 합니까? 그러면 앱솔을 하는 게 이제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, 지금? 아니요, 저는 그런 건 별로 없고. 아, 근데 무기 스태프 쓰는 직업들 자체가 네. 마력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,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. 네. 그래가지고 저는 별로. 아, 전 사카오 웹 자체를 안 좋아해가지고. 스펙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카오 웹이 좋잖아요, 그죠? 네.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 좋다고 하니까. 결국에 나중에 그러면 생각하면 네. 굳이 쓸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, 전 솔직히 말해가지고. 그러면 이제 그 앱솔 중에서 지금
이제 그러면 앱솔드를 다 이제 유니크로 그냥 팔고 나서 유니크로 그냥 사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? 저는 사는 거 추천드리긴 합니다. 네네. 만드는 것보다. 그 다른 거는 별로 이제 팔만한데 이제 그 신발이 30만작이거든요. 만작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그냥 유니크로 띄우는 게 나을지 아니면 파는 게 나을지. 아 이건 에디가 안 돼가지고요. 저 에디 두줄충이거든요. 백주업에. 예. 네네. 그래가지고 아주 안 좋습니다. 토트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? 아 별을 날려버리고요. 네. 아 저는 굳이 안 들고 가고 나 어차피 바꿔야 되거든요. 네. 그냥 새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. 아 그렇습니까? 네. 나머지 무기 바꾼 다음에 네. 그 다음에 무기류를 바꿔보시지요. 아 네. 근데 혹시 지금 또 이제 테리콤 봤나요 지금? 어 네네 그럼요. 그 아까 뱀에로 이제 하메가 이제 그 이제 좋지 않냐고 이제 하셨는데. 네네. 아 지금 안 됩니다. 하메 하메를 못 깨겠거든요. 카벨은. 아 네네. 아 지금은 안 됩니다. 예약 손님들이 말해서 하나밖에 안 됩니다. 하나밖에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. 아, 다음에 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. 하트도 하나 장만해 보시는 것은 리튬 하트 어떻습니까? 하트가 노바 서바라서. 리튬 하트 없습니까? 아 최근에 찾아본 적은 없는데. 리튬 하트 얼마입니까? 아 1억 3천이네요. 무진막지하군요 가격이. 아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